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무슨 소리 듣냐면 사기. 왜냐면 그걸 갖고 사기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사기를 치거든요. 나쁜 쪽 똑똑한 분들 한탕하죠.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런 사기 소리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팔아서 처분할 수 있는 자산만 갖고 가치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산을 영어로 하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드 에셋이 없는 회사들은 가치평가가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왜 도박해? 스쿠드하고 괜찮게 해서 투기 아니야? 사기야? 너 조심해?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죠. 새로 생긴 자산들은 무조건 사기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것들 누가 더 정제하고 아니면 누가 더 대중들이 알기 쉽게 바꾸고 제도화하고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가 거기서 이제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전 주식들, 담배회사 주식들 1900년대에 사기기 투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바꾸냐, 누가 그걸 계몽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누가 그 기회를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깊게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산업발전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말 그대로 혁신기술들의 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또 혁신기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연속적인 게 있고 불연속적인 게 있어요. 연속적인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혁신기술에서 파생된 혁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연비를 계산한 것들이 연속적인 혁신기술이죠. 근데 불연속적인 기술은 오랜 시간 과학적 지식이 응축되면 어느 순간 수면 위로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게 불연속적인 혁신기술이에요. 완전 과거의 혁신과는 거의 단절된 새로운 것들.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런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한 발 비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비트코인으로서 파생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저는 이거야말로 내가 뭔가 경제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맞는 불연속적인 혁신 기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매료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는 가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상이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이란 단어를 대한민국이 해석하는 것과 영미권 국가들이 해석하는 게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어사전만 살펴봐도 가상에 대한 정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장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기루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만 봐도 가상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쓰이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 뜻이냐면 거의 진실과 가까워서 진실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이라고 해서 버추얼이라는 단어 그럴 때 쓰는데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자산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고 통화의 기능도 사실상 하고 있다와 마찬가지니까 버추얼 커런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죠. 그때부터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뭐 교환 매 4개의 기능을 계속 수행을 하고 왔어요. 미국이나 금융 선진국들은 버추얼 커런시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이거는 10년 동안 통화 역할을 거의 해왔어. 통화나 마찬가지야 라고 해서 버추얼 커런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가상에 대한 뜻을 명확히 어떤 뜻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과 금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 포인트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들을 갖고 물물 교환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가 너와 내가 주고받는 가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이 예스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가치 교환의 훌륭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한때는 돈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거고요. 또 한때는 금은 금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으면 돈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벽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마련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거기서 또 오는 수많은 혼란들이 가장 큰 장벽인 것 같고요. 항상 새로운 게 생기면 계몽이 필요하거든요. 투자자들이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은 대부분 50년대생 국가가 형성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제 국가가 열심히 이제 새마을 운동하던 때고 밀레니얼들은 이제 그게 다 끝난 상태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수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냐. 밀레니얼들은 가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거든요. 게임과 인터넷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게 메꿔지면은 그 뒤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거는 다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보다 좀 더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더 대중들이 관심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이퍼펑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사이퍼펑크 창시자인 에릭 휴즈라는 사람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프라이버시는 비밀과 다르다라는 거고, 프라이버시는 당사자가 본인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비밀, 이거랑 프라이버시만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다가 창문에 커튼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야 너 커튼 설치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세상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정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역사적으로 의미를 프라이버시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대중들한테 계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짓밟았던 당시 미국 정부를 이에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나의 모든 데이터가 정보화돼서 분절돼서 다 돌아다니는데,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면 우리 모두가 소위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런 테크 플랫폼들, 테크 플랫폼과 결탁된 정보, 이런 사람들한테 조종당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은 저는 개인의 재산권 추구와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거라, 좀 더 강화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홍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재산권을 추구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는 자산을 배분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나 공권력이 너무 세고 공산 국가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그냥 미래 자본주의에서 프라이버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자산, 이것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프라이버시 좀 더 존중되는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